새까만 연기가 쉼없이 피어오르고 연기 사이로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멀리서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7시, 영어릅 팔계리 농공단지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시작돼 무서운 기세로 옆 건물까지 번졌습니다. 폭발했어. 여러 소리 났어요. 팡! 사실 뭐 이 집이 움직일 정도였으니까 우리 이제 창고가. 공장 내 숙소에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은 화재 직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0평 규모의 2층짜리 건물 절반이 불에 타 앙상한 골격만 남았고 건물과 건물 사이 주차돼 있던 화물차도 번지는 불길을 피하지 못해 모두 불탔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화재로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양쪽에는 새까맣게 그을린 잔해들이 쌓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불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자칫하면 불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30분 만인 오전 7시 32분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2대와 대응 인력 80여 명을 동원해 3시간 만에 가까스로 불을 껐습니다. 예, 저희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 화재는 유해화학 물질 폭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화재 진압대원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건물 구조는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져서 화재 연소 확대가 빨리 이루어진 점이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품 원료 혼합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